돌려갖고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네. 본격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컬투 응감해. 정말 여러분이 보고 싶어했던 이분이 드디어 컬투 쇼에 네.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늘 저 높이 떠 있다가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 태아. 야하! 네, 안녕하세요. 네. 야하!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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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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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새 앨범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태양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아까부터 뜨거웠는지 알겠어요. 네. 태양이 이렇게 가까이서 들어오면서부터 막 벗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태양을 이렇게 가까이 보다니 말이죠. 우리가 그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컬투쇼에는 진짜 와 오랜만에 나오셨고 오랜만도 아니죠. 그냥 거의 초창기에 나오셨었고요.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솔로 앨범 처음 냈었을 때 맞아요, 맞아요. 공개 방송했던 기억도 나고 그게 벌써 한 15년 전이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하시는데 그때 입었던 의상도 기억이 나신대요. 네, 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민소매로 민소매 입었고 네, 그 열창을 민소매 아닙니까? 네, 그때 기억이 났었어요. 오, 대단합니다. 열정적인 남자. 아니, 그대로신 것 같아요, 근데. 아, 감사합니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그냥 그죠. 그러니까 저 TV에서 보는 그대로예요. 처음 보죠 지금? 저 처음 봐요. 신기해 신기해. 똑같은 입장이셔도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와~ 너무 신기해. 여전히 멋있고. 네. 야, 자 이진아 씨가 헐 대박 태형이라니 왜 컬투에서 보니 뭔가 더 연예인스럽지 않아? 와, 진짜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죠. 그렇죠. 김춘자 씨도 지금 태양이 거기 가 있어서 대구 날씨가 우중충하네요. 아하. 예. 실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실내 들어와 있거든요. 예. 조금 밖에 어두워도 이해하세요. 연구하고 계셔갖고요. 436 하나님. 어쩜 좋아. 내 20대 전부였던 태양 씨 먼저 배신하고 결혼해서 미안했는데 본인이 먼저 결혼해서 미안했대. 예, 미안했는데 아기 낳고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유, 네. 제가 감사드리죠. 아유. 이 와중에 강효영님께서 영배 곱게 잘 컸다. 예, 운명이시니까 또 영배라는 님이. 어우, 어떻게 지금 지내셨어요? 예. 네, 저는 그 아시다시피 네, 군대도 잘 다녀오고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네, 오시고. 또 그 사이에 또 너무나 감사하게 아기도 태어났고. 예, 이거 좋아요. 복덩이가 태어났어. 네. 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새 앨범을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바쁘게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아. 지금 아이가 몇 개월인가요? 지금 이제 17개월 됐어요. 17개월이면 아빠를 많이 닮았나요? 이 초반에는 저를 좀 많이 닮았었는데 점점 이제 와이프 얼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밖에 데리고 나가면 아들인지 진짜 아무도 몰라요. 딸인 줄. 너무 예쁘게 생겼고. 너무 예쁘다는 거죠. 와. 와. 우리가 이제 어디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듣던 네. 태양의 아들. 태양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태양이야, 진짜 태양의 아들이죠. 너 누가 아들이냐고 하면 태양의 아들인데요, 저. 야. 얼마나 예쁠 거야, 두 분 다. 엄청난 유전자죠. Son of Sun이에요. Son of Sun, 태양의 아들. 와. Son of Sun. 야, 멋진 우리 태양 씨. 6년 만에 신보를 발표하셨습니다. 네. 야, 앨범 제목이 Down to Earth. 네. Down to Earth입니다. Down to Earth. 자,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앨범이고요. EP입니다. 그래서 총 6곡이 들어가 있고. 6곡이 들어가 있고. 네, 지난 제 시간 동안 제가 느꼈던 많은 감정들, 생각들이 고스란히 잘 묻어난 네. 네 그런 앨범입니다. 전체 가사를 다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전곡 가사 다 쓰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도 나왔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료도 욕심이 나고. 열심히 쓰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진짜 가사 작업도 직접 하신 거 보니까 진짜 이 앨범이 완전 그 진심인 거 같고요. 네. 타이틀곡이 뭐죠? 타이틀곡은 이제 나의 마음에 Seed라는 네, 부제를 달고 있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 정말 지난 시간 동안 제가 많은 생각들을 또 하고 감정들을 느꼈었는데 또 그런 감정들 그리고 이후에 제가 어떤 모습으로 제가 바라보고 싶은지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어가 있는 네, 곡입니다. 아, 가사 너무 멋있어요. Seed가 씨앗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네. 내 마음에 씨앗. 내 마음에 씨를 뿌렸네.
무슨 의미예요? 시드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부제가? 사실 나의 마음에를 영어로 하면 이제 In My Heart인데 네, In My Heart. 영어로 그렇게 표기를 하면 가사가 가진 그 의미를 좀 제대로 전달을 못하겠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물론 한국어로는 나의 마음이지만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 아, 새로운 씨앗을 뿌려서 네, 건강한 나무를 자라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군요. 아, 가사도 진짜 예술입니다. 그러면 우러나온 박수. 이게 와 이게 아니라 우러남. 아다다다다다다다다. 멋있다 태양.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 앨범 전곡을 작사를 참여하시고 노래가 가사가 모두 한국어 전혀 영어가 안 들어가 있는. 네 이번 타이틀곡은 그렇게 됐어요. 한국어로만 채워줬습니다. 특히 이 가사가 좋다고 이제 뽑아놓은 가사가 있는데 우리 방송놈들이 그대여 나의 마음에 꽃잎이 되어 흩날리는 나의 삶의 길이 되죠. 아~ 야. 태양 씨가 매일 일기를 쓰신대요. 그 일기까지는 아니고요. 뭐 일기를 쓸 때도 있지만 마음을 적는 거죠. 네, 그 하루를 마감할 때 이게 사실 군에 있으면서 좀 습관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노트에다가 오늘 하루 생각했던 걸 이렇게 막 적었었는데 그 이후에 자꾸 이렇게 적게 되더라고요. 뭐 길게는 좀 뭐 몇 문장이 될 때도 있고요. 뭐 짧게는 한 문장 뭐 아니면 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단어가 될 수도 그런 식으로 조금 정리하는 습관들을 그때 좀 들였어요. 곧또 적었던 글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번에 가사가 좀 된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여기에 쓴 편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 그렇죠. 네, 거기에서는 이제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편지도 많이 썼고 가족들, 와이프한테도 쓰고 뭐 이런 내용들이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진짜 근데 딱 봤을 때 막 몸도 엄청 좋으시고 막 상남자 적이잖아요. 너도 그렇잖아요. 태양 씨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밤에 이렇게 딱 자기 그러니까. 그 감정을 쓴다는 게 되게 섬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리스트죠, 아리스트. 아리스트. 예. 최근에 타자기를 구매하셨어요? 네, 최근은 아니고 좀 됐는데요. 옛날 그 타자기. 옛날 그 타자기. 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끼고 다시 또 쓰고 막 이렇게. 네, 쓰고 하는. 근데 요즘에는 다들 뭐 그 핸드폰이나 이런 걸 쓰다 보니까. 틀린 것들을 이렇게 고쳐주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사실 그게 편하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좀 바보 같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남겨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신중하게 치게 되죠. 아예 지워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의 흔적도 그냥 남겨두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타자기는 치면 그대로 남게 되니까 그치. 그런 좀 이점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뭐 쓰다 보면 이상한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들 보면 나중에 좀 정리가 돼서 또 새롭게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게 되고 만약에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자치다가 실수하면 실수한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타자는 그렇게 그대로 칠 수가 없어요. 손이 커서 자꾸 딴 거 누르지 키보드 쳐도 딴 거 누르지 그런 이제 오타. 네. 자 윤정호 씨가 안내 일기 마냥 책으로 그걸 내주시면 어때요? 메모하신 것들 이런 좋다 거를. 좋다 에세이처럼 뭐 나중에 진짜 그 글들이 좀 많이 모여서 이게 세상에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태양의 에세이, 태양의 일기. 아, 뭐 갖다 뭔가 태양을 붙이면 다 좋을 것 같아요. 다 좋네. 아, 나 황태양 할 걸. 난 태자가 들어가는데 김태양? 김태양. 태양은 하나입니다. 태양 하나죠. 태양 이사장이 태양은 하나예요. 그럼요. 예. 앨범 수록곡 중에서 큰 화제가 된 노래가 하나 있는데 블랙핑크의 리사가 피처링한 슝이란 노래가 있어요. 슝. 네, 맞아요. 와, 제목 자체가 아주 되게 슝입니다. 슝. 이슈가 될 만한. 슝. 슝. 네. 의성어죠. 네, 빨리 지나가는 슝. 슝. 예, 뮤직비디오 공개와 동시에 너튜브 월드와이드 트렌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15시간 만에 1000만 뷰를. 지금 2000만 뷰. 지금 2000만 뷰. 조회수가 2000만이 넘어 버렸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블랙핑크 리사와 이렇게 또 협업하게 되고 네,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 네, 도와주신 덕분이죠. 네. 그러니까 리사를 이제 태양 씨가 먼저 같이 하자고 한 건가요? 이 곡이 사실 앨범 작업할 때 가장 먼저 나온 곡이에요. 아 제일 먼저 나온 곡이에요. 네, 제가 처음 작업할 때 고민이 너무 많아서 곡 작업이 잘 안 됐었는데 장난치듯이 이제 말장난하면서 멜로디 붙이면서 나온 곡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가사가 슝슝슝 슝슝슝 맞습니다. 에이 설마. 슝. 뭐 하는 중 뭐 너에게로 달려가는 슝. 슝슝슝. 정말 장난을 치면서 그 트랙 위에다가 이렇게 쓰다 보니 가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이거 봐.
너에게로 달려가는 중 슝슝슝 람보르기니보다 빨리 슝슝슝슝 맞잖아요. 슝슝 편하게 가사를 쓰신 거예요. 그 그렇게 읽으시니까 그렇죠. 정말 그렇게 느껴지네요. 가사를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비트와 이렇게 붙으면 아 멋있구나. 너에게로 달려가는 중 람보르기니보다 빨리 슝 I'm like 슝 뭐 이런 식으로 반주가 없는데도 멋지네. 근데 그냥 그냥 읽으면 안 됐었구나. 야, 와 너무 좋다 이 노래. 잘못 읽었네. 슝슝슝. 와 블랙핑크 그 리사 YG 오디션 볼 때 그 자리에 태영 씨가 계셨었어요? 네, 제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우연히 있었던 거예요. 네,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태국에서 이제 누가 오디션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러냐고 해서 저도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내려가서 같이 봤어요. 오. 근데 정말 태국에서 온 진짜 어린 친구가 그때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진짜 초등학생인가 중학생 때 정도였을 것 같아요. 리사가 14살 뭐 이때쯤. 네, 그래서 혼자 그 태국에서 몬타지에서 와가지고 와. 있는데 사실 그 보는데 마음도 사실 되게 이렇게 짠하지 짠하고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부른 노래도 기억이 나요.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아, 어머.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아, 그 노래. 너무 귀여웠겠다. 네. 맞아요, 이 노래.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노래를 너무 이렇게 부르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예뻐가지고 그때 이 친구는 참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리사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알고 당시에 있죠. 대항이 있었던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되게 같이 이게 그 콜라보를 해서 리사 입장에서도 되게 뜻깊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또 그런 친구들이 지금 너무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고 너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서 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흉 안무 챌린지가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예, 안무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던데. 안무가 사실은 이 전에 나왔던 바이브 안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챌린지를 하려고 했는데 선뜻 도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안무가 어려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무가 이거 챌린지 안무 하려면 한 달 정도 배워야 되는. 아유, 아, 뭐 이게 챌린지가 되려나? 한번 그 부분을 좀 직접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 네. 태양만 할 수 있는. 야. 아~ 와 왔어. 네 챌린지 하는 부분 갑니다. 동작이 아니 이거는 춤을 좀 추는 사람이 해야 되지. 네. 이게 뭐 아니 웨이브도 많이 들어가는 거. 웨이브부터 해서 이제 차 그거 기어 넣는 넣으면서 문워크. 문워크도 있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비트를 굉장히 쪼개 놔줘 가지고 어렵죠, 이게. 야. 근데 또 우리 챌린지 하신 분들은 또 이게 금방 하더라고요, 또. 빵철 씨는 좀 할 수 있잖아요. 도전하십니까? 예. 오! 구미의 춤신 추망. 잘한다 잘한다. 야. 와. 너에게로 달려가는 주야. 오. 아. 역시 따라 있네. 너무 잘하시네. 몸이 겨가네요. 예. 이것도 한번 짤로 좀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이 두 곡 외에도 다른 곡들이 있는데 빈지노가 피처링한 노래가 또 있네요. 오호. 네, 수록곡의 Inspiration이라는 곡에 이제 빈지노 형이 피처링을 또 해주셨습니다. 아. 그 빈지노 형은 제가 군에서. 아 군대에서 네. 같이 군생활했어요? 군생활을 같이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군에 있는 지상군 페스티벌이라는 큰 공연이 있는데. 아 엄청 큰 행사죠 군대에서. 제가 네. 네, 알죠. 아시네요. 알죠 알죠. 네, 그 공연에 저희가 이제 준비하느라 모이게 됐는데 그때 만났어요. 한 달가량 준비하고 공연하면서 이제 너무 친해지게 돼서. 이 짤이 엄청 돌았어요. 그래요. 군뱅이라 그래가지고. 군뱅. 네, 군대에서 이제 다섯 명이 모여서 군뱅이 됐습니다. 아, 군뱅이. 야, 그래갖고 인연이 돼서 우리 나가면 같이 뭐 콜라보라도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 곡을 작업을 하고
듣는데 빈진이 형이 해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선뜻 바로 가서 이렇게 부탁하기 좀 미안하고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들려줬거든요. 음악을 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곡입니다. 들려줬는데 형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아 피처링 해달라고 했더니 네, 너무 흔쾌히. 흔쾌히. 빈진호가 또.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뭐 아직 안 찾아 들어보신 분들은 노래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태양 씨 신곡이 아주 더 듣고 싶으실 텐데 컬트 음감에서는 마음대로 태양 씨 신곡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자 룰렛 뒤에 보이시죠? 룰렛. 네, 룰렛. 이것을 돌려서 나온 노래만 저희가 들려드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타이틀곡 지금 나의 마음에 그리고 슝 이 두 곡이 이제 네 칸이나 들어가 있어요. 예예. 예. 예, 다른 거는 이제 다 주옥 같은 우리 태양 씨 노래로 태양 씨의 노래들이 채워져 있고요. 어. 자 이게 나와야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못 나오면 못 들어요. 예. 지금은 이제 여유 있어 보이지만 계속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간절해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네. 빵 두 번 나오기 시작하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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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빵이 나오면 아예 그냥 뭐 끝인 거죠. 빵 세 번 나오면 그냥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 예전에 선미 씨랑 슈즈 슈퍼주니어 분들 예, 그렇게 돌아가신 적이 예, 있어요. 예. 바로 가셨어요. 4361님 예. 판때기에 웨딩드레스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웨딩드레스 안 넣어놨으면 진짜 홍꾸녕 나는 거예요. 웨딩드레스 있습니다. 야,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우 나 영어로 써놓고 한창 찾았네. 아, 없는데 할 뻔. 자 그럼 돌려볼 거야 첫 번째. 네 돌려보겠습니다. 룰렛 돌아갑니다. 예. 자 갑니다. 황금손. 자 황금손일지. 황금손일지. 아, 첫 번째부터 바로 나올지. 바로 I need a girl이 나왔어요. 어머. 와 진짜 아깝다. 와. 진짜 아쉽네요. 와. 일단 이 노래 들어야 됩니다. 네. 나왔기 때문에. 아, 들어야 되나요? 예. 아 네. 늦죠 뭐. 네, 이 노래가 2010년에 나왔던 2010년 그죠. 오 벌써 그게 13년이 지났네요. 야. 정규 1집 맞습니다. 솔라라는 정규 1집. 아 이 노래 너무 좋았어요. I need a girl. 이게 21세기의 희망사항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네. 그때 당시 야 치마보다 청바지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여자 김치볶음밥은 내가 잘 만들어 야, 근데 너무 되게 센스 있었어 가사가 맞아요. 자 이 노래 조금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넘어갈게요. 꺼내 보이는 그런 girl 보다 청바지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여자 김치볶음밥은 내가 잘 만들어 대신 잘 먹을 수 있는 여자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it through Yeah, yeah Everybody call it through Yeah, yeah 2시 달 주 컬투쇼 자, 컬투 음감의 태양씨와 함께 2부에 물려갑니다 시간이 진짜 금방 갑니다. 네. 네, 세상을 비춰야 하는 태양이 네. 저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예, 30분 있다가 보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 눈이 너무 부십니다 지금. 네, 지금 눈이 부셔갖고 네. 미칠 지경이. 유진아 씨께서 지금 I Need a Girl 때 여린 태양 목소리 참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풋풋한 그 느낌에 네. 아, I Need a Girl. 네 어리고 네, 좀 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아. 0999님 나의 20대 30대로 추억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영배야 오늘 부시고 가자 오늘 부시고 가 뭘 부셔야 되죠? 예 분위기를 부셔버리는 거죠 아 네네 네. 예. 홍석준님께서 이게 뭐라고 손에 땀이 나냐 그렇지 예. 긴장이 되는 안 걸릴까봐 예, 예. 안 나올까봐 괜히 저희도 그래 전시 오우 손 전시 땀이 지금 자 한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네 야, 이번에는 하나 자 자 슝슝 슝슝 슝슝슝슝슝슝 예 가자 나와라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그래도 바이브. 네 바이브 그래도 신곡에 아, 신곡 중에 하나여서 네 1번 트랙 네 바이브가 나왔어요 그래도 야 바이브입니다 이 노래
피처링을 BTS의 지민이. 네, 네 맞습니다. 와. 너무나도 감사하게 또 BTS 지민이가 같이 하게 됐어요. 그 전에도 좀 친분이 좀 있으셨나요? 사실은 그 활동 시기가 겹쳤던 적도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한참 이제 해외 활동을 많이 했을 때라서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활발히 활동할 때는 저희가 또 활동을 안 했을 때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 공백기가 길어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활동을 저희가 많이 오래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라이빗한 이제 저녁 식사 자리라든지 이런 데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네네네. 멤버들을 좀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그제나도 이 곡은 제가 그 준비가 돼 있었던 곡인데 그 저희 회사에 이제 테디 형께서 이 곡을 두고 얘기하시지 않았지만 언젠가 한번 지민이와 그 태양이가 같이 멋진 멋있습니다. 곡을 하면 너무 멋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와. 기억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같이 작업을 해보겠냐 그랬더니 본인이 너무 흔쾌히 좋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 나왔을 때 진짜 막 알려줘. 팬 여러분들이 막 저는 이 챌린지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오 맞아 맞아 나도 봤어. 네. 나도 많이 봤어. 와. 바이브란 노래 BTS 지민이 피처링한 노래. 태양 씨가 벌써 데뷔가 17년 차네요. 네. 진짜 우리 그 BTS 멤버들이 전부 다 우리 태양 씨를 롤 모델로 삼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몸질 바를 모르겠어요. 네. 뭐 워낙 더 잘하고 계신데 예. 그렇게 언급해주고 이렇게 영향을 준 거지 태양 씨가. 네,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예. 네, 얘기해주셔가지고. 컬투쇼랑 나이가 거의 데뷔 연도가 똑같아요. 네. 컬투쇼도 17년 됐죠. 올해 딱 만 17년이거든요.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죠, 의미가. 네. 후배들한테 해줄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17년 동안 이 생활을 했으면. 아 근데 사실은 저도 너무 오랜만에 활동을 시작하는 거라 오히려 제가 좀 많이 그 조언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이제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많은 그 부분들이 달라졌던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보다나 지금이죠. 좀 많이 조언도 얻고 또 후배들이 이런저런 이제 조언 같은 걸 이렇게 여쭤볼 때면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 네, 먼저 그래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겪은 뭐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들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아 멋있다. 네. 이게 무슨 문자죠? 김등현 씨께서 지금 지디님이 지민 씨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글쎄요. 네. 뭘 왜 네, 태양 씨한테 물어보는?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아닌가 봐요, 김동현 씨. 네. 예. 자 이제 또 한번 돌려보. 네. 아, 자 슝 슝. 예. 나와야 되는데 슝 나와야 돼. 제발. 제발. 나와라. 나와라. 슝 슝 슝 슝 슝 슝 슝 슝. 슝! 야 나왔어요. 진짜로 슝이 나온 거예요. 예. 와. 좋았어. 아니 이제 그 안 나오면 좀 민망할까봐 우리 황철 씨가 손을 댈라 그랬는데 나왔어. 나왔어. 진짜로. 진짜로 나온 거야. 진짜로. 진짜로 나왔어. 와. 와 이게 야, 이렇게 된 거야. 네. 꽉 나올 뻔하다가 싹 넘어갔잖아요. 네. 진짜.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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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예, 부탁드립니다. 리사가 우리 피처링한 노래 시중입니다. 아~ 야, 뮤직비디오 진짜 멋있다. 아우 멋있네. 그 세트에 T자 이렇게 딱 만들어져가지고 와 태양의 T. 와, 리사랑의 콜라보가 너무 멋지네요. 아 네. 리사 씨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정작 타이틀곡은 나의 마음이라는 곡인데 에이. 네. 그 노래는 아직 듣지 못했어요. 예.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나의 마음에. 예예예. 예, 예. 문자를 좀 빨리 소개해드릴게요. 유순복 씨. 예, 그러니까 뭐 태양이 돌려야 돼 갖고. 네. 예. 네. 유순복 씨 기쁘다 슝 나오셨네. 소리 질라 이렇게 하셨고요. 임진주 씨께서 전 여자지만 어깨 근육이 탐나네요. 예. 서미진 씨 슝 안무를 보니까 왼손은 핸들을 오른손으로 기어 넣는 모습인가요? 아, 이게 수동인가봐요 차가.
예. 2681님께서 슈봉 역시 붕어빵은 슈봉, 태양 오빠는 슈봉인가요? 팥붕인가요? 아, 뭔 소린가요? 저는 팥붕입니다. 아, 팥붕이에요? 네, 팥붕이에요. 아, 팥붕 좋아하시는군요. 붕어빵은 팥붕이죠. 복설한 씨, 뮤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하셨네요. 복설한 씨께서. 어허. 네, 아, 뮤비 보면서 참 그래도 다행히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저 때 그 갑자기 엄청 추워졌었어요. 아. 네, 저희가 그 로케이션이 인천이었었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민소매로 촬영을 하니까 너무 너무 추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촬영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사실 추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니까. 또 춤을 또 열심히 춰야 돼서 그 몸이 굳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추우니까 너무 추워. 무직대죠. 네, 아, 오랜만에 하는데 잘해야 되는데란 그런 막 부담감도 있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나와가지고. 네. 우리나라의 그 아티스트 중에서 민소매가 가장 잘 어울리는. 네. 집에 민소매가 몇 개나 있나요? 집에 사실 그 한때는 그래서 반팔이 없었어요. 아, 다 민소매였어요. 네, 반팔을 다 잘라버려가지고. 그 소매 어떻게 해요? 소매, 남은 소매. 남은 소매는 다 뭐 어떻게 그걸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다 버리고. 네. 반팔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네. 이게 잘 어울리잖아. 잘 어울리면 나도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더. 네, 저희는 반팔 이렇게 끼는 거 싫어해서 다 잘라버려요. 네. 그래서 남았는 거는 먼지 이렇게 닦는 걸로 쓰고. 아, 네. 아 저도 한 번. 아, 맞아요. 손을 껴가지고. 껴가지고. 네. 걸레로 쓰고 뭐 그렇게 되는. 네, 맞아요. 저도 그 연애 시절 전에 이제 저도 공연할 때 항상 민소매 진짜 좋아해갖고. 네. 근데 몸이 좀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엄청 많이 입고 다녔는데 결혼하면서 와이프가 민소매를 제일 먼저 다 버리더라고. 제일 꼴보기 싫었다고. 그 옷이 제일 꼴보기 싫었어요. 예, 우리 제주 씨는 안 그렇던가요? 괜찮아. 네, 저희 와이프는 좋아해요. 아, 네. 다행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 예, 예. 개박해. 개박해. 네. 자, 한수희 씨, 태양님 양쪽 따은 머리가 참 이쁘네요. 우리 딸도 오늘 그렇게 하고 갔는데. 아, 지금 제 머리 말씀하시네요. 예, 예, 예. 네. 그렇게 하고 저렇게 이쁘게 하고 갔다고요? 따님하고 같은 머리. 네. 2344님께서 수능 시험 의고에서 같이 봤었는데 첫 연예인 식물 연접이 태양 씨였어요. 오. 이렇게 좋은 노래 많이 들려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게 뭔 말이죠? 와, 그때 그러면 한 몇 년 전이에요 그게. 아, 수능 시험. 의고가 이제 나오신 고등학교인가요? 네, 제가 그 의정부에서 그 아. 때문에 의고에서 수능 시험을 봤어요. 아, 그때 같이 봤대요. 실물 연접을. 수능 시험을. 자, 8730님 직접 한번 읽어주실래요? 목격담입니다. 네, 목격담. 네, 형님, 오퍼병 여단 후임 취사병입니다. 갓튀긴 닭튀김도 그리고 제육볶음이랑 돈가스도 많이 드렸는데 여친 소개팅은 여친 소개팅 해준다는 약속은 안 지키셨네요. 제 얼굴이 커서인가요? 왜 그러셨어요? 후임 취사병인데 갓튀김 닭튀김도 제육볶음이랑 돈가스도 참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네. 예, 그때 소개팅 해준다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닭튀김이랑 제육볶음 돈가스 많이 먹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분이 특별히 많이 준 모양인데. 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여친 소개시켜준다는 얘기를 이렇게 막 함부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네, 그런 얘기를. 네. 그러게요. 뭐 혼자 모르겠습니다. 네, 좀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네, 어떻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9386님. 2006년 고3 때 수능 100일 앞두고 빅뱅 콘서트 간다고 떠났던 담임쌤. 아, 담임쌤 최애가 태양 씨였어요. 아, 100일 앞두고. 네. 심지어 저도 빅뱅 콘서트 상암동에서 할 때. 네. 저도 갔었어요. 아, 진짜요? 우리 아들이랑 와이프랑 같이. 네. 야, 진짜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여름에. 예, 네. 진짜 몇 시간 줄 서서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야,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찐팬. 예, 찐팬. 네. 9699님. 네, 지워버렸네요. 16년 전 빅뱅 분들 데뷔 초에 저희 학교 축제 오셨었어요. 제주도의 한 대학입니다. 그때 전 축제 주점일 보느라 직접 못 뵌 게 한이 되네요. 이렇게 지지 않을 태양이었을 줄이야. 그럼요.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이죠. 네. 아, 감사합니다. 자, 롤레 한번 더 돌릴까요? 네. 이제. 아, 이번엔 제발. 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제발. 나의 마음에 나와야 되는데. 아. 나의 마음. 나의 마음에 바로 전칸에 굿보이에서 멈췄네요. 와,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너무 아쉽다. 이 노래는 언제 나왔던 노래죠? 이 노래는 그 지용이 지드래곤과 네. 그 처음 했던 네 듀엣곡입니다. 네. 제일
듀엣을 처음 했던 노래가? 네. 그 전에도 이제 하긴 했었는데요. 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빅뱅으로서 했던 듀엣은 처음이었어요. 원래 빅뱅이 아니고 둘이 듀오로 활동을 하려고 했었던 게 맞아요? 네. 아, 그랬구나. 이 안무 영상이 있어요. 안무 연습한 영상이 있는데 이게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어깨춤을 추는 이 안무 동작이 네. 되게 힙했죠, 느낌. 연습 영상이 계속 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마마에서 저희가 무대를 했었는데 네. 그 무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태양 씨는 본인의 안무를 본인이 직접 다 짜십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짤 때도 있는데 어. 보통은 정말 그 안무 잘 짜시는 분들하고 많이 협업을 하죠. 네. 협업을 하시고. 되게 힙한 것 같아요. 우리 빅뱅이나 태양 씨나 이렇게 하시는 안무를 보면. 네. 어. 이 노래에서 굿보이 하면서 어깨를 터는 안무 아까 말씀해 주신 치열 씨가 두 사람이 어깨를 털 때마다 세 개가 털린다라는 어떤 네. 그런 털 때마다 세 개가 다 털려나요. 예. 와. 빅뱅이나 뭐 태양 씨 하면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렇죠. 팬들이 남자들이 많은 그런 것도 네. 되게 유명하죠. 와. 최근에 저희가 팬카페를 만들었어요. 어. 이제 예전 방식으로 해서 이제 팬카페를 만들어서 저도 거기서 팬분들하고 소통하는데 거기에 그런 글도 되게 많아요. 형 너무 사랑해요. 뭐 이런 얘기. 네. 형 너무 멋있습니다. 뭐 이런 남자 팬들의 글들이 꽤 있더라고요. 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다 갖고 있죠. 다 갖고 있죠. 일단 잘생긴 외모. 근육질, 몸매. 그렇지. 춤 잘 추지, 노래 잘하지. 예, 예, 예. 뭐 다 있죠. 리듬감 너무 좋지. 그렇지, 그렇지. 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다 갖고 있죠. 예. 아, 우리 8662님. 우리 어머니가 동씨라서 빅뱅 데뷔할 때부터 우리 집은 동영배 팬이었어요. 동씨가 상당히 희귀한. 네. 하나인가요? 하나는 아니라고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적어요. 아. 네, 저도 만나뵌 적이 딱 한 분 계셔요. 네, 예전에 방송하다가. 동씨가? 네, 동씨로. 네. 무슨 동씨예요? 광천동시입니다. 광천동시. 광천동시. 예, 우리 김으로 유명한 곳이죠. 예. 광천김? 네. 광천김! 너무 좀 먹었는데. 한정희 씨께서 태양님도 혹시 음쓰 직접 버리시나요? 왠지 집안일 엄청 맞아. 잘 도와주실 것 집안일 같아요. 집안일 잘, 그 쓰레 분리수거하고 이런 거 잘해줄 것 같아. 가만있어, 내가 다 할 거야. 손끝도 건드리지 마. 내가 할게, 내가. 아, 뭐 어디 그, 여자가 부엌 네, 있어? 그 정도는.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버리러 가면서 이렇게 갈 거야. 그냥 문 앞에. 머리로 이렇게 갈 거. 천재다. 천재, 천재. 야. 도와주려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하는데 워낙 사실 와이프가 원체 잘해서요. 네, 이렇게 막 도와줄 만한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도와줄 부분 있으면 저는 많이 도와주려 합니다. 옆에서 보니까 이제 태양 씨 진짜 처음 뵙잖아요. 예, 예. 느껴져요. 근데 이 따뜻함이. 그래. 네, 뭔가 집안일 보면서 이렇게 다 도와주시고 자상하고 배려 있고 표현도 잘할 것 같고. 네. 태양이 차가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태양인가 봐. 자, 한 번만 더 돌려볼까요? 네. 한 번 더 돌려. 맞아. 이제 나의 네. 마음에 기회는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 감사합니다. 시드. 만약에 네, 이거 또 다른 노래가 나오면 어떡하지? 시드. 네. 괜찮아요. 자. 다른 노래 나오면요. 네. 다른 노래 들으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자, 돌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에. 나의 마음, 너의 마음, 하! 아, 또 흉이 나오네요. 오늘은 흉이 자주 나오네요. 이렇게 두 번이 연속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 또 들어요, 흉. 또 들어요. 아, 또 들어요. 오늘 흉디, 흉디. 예. 이 노래도 잘 되면 좋잖아요, 그죠? 아, 좋죠. 어. 네. 너무 좋죠. 네. 다른 노래 나오는 것보다 사실, 네. 네, 저 예전에 박정현 씨가 세 곡을 들고 나왔을 때는 네. 연달아 신곡이 세 번 나왔어요. 걸렸어요. 와. 세 번 부르고 가셨어요. 예, 예. 아, 라이브 하시고. 예, 예. 대단하시네요. 예. 근데 진짜 저는 이 노래 운동할 때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처음 리듬부터가 뭔가 이 중량치기 되게 좋은 리듬이에요. 그렇지. 중량 칠 때 슝! 하나, 둘, 셋! 하나, 둘! 딱 맞죠, 야, 리듬이. 근데 또 쉬워요. 막상 음악을 들어보니까 되게 쉬워, 음악이. 그래갖고 잘 들리고 각인이 바로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핫한 질문입니다. 우리 아들도 저한테 한 적이 있는데 방수경 씨께서 태양 씨한테 바퀴벌레로 변하는 와이프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저도 이 질문 그 받아보셨어요? 네, 그 팬분들한테 받은 적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그게 다예요. 그냥 아, 아무것도 다예요? 없어요. 어. 의미가 없어요. 정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있던 와이프가 갑자기 바퀴벌레로 어. 변해 있어요. 아, 이게 딱 깼는데. 어. 오. 근데 그게 와이프인지 알죠? 아. 모르면 죽이잖아. 네. 그러면요. 그 바퀴벌레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뭐 어쩔 수 없죠. 네, 와이프니까 제 와이프니까. 네. 저는 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예. 네. 네. 어떻게 할 거야? 소중히 모셔야죠. 네. 소중히 네. 소중히 모셔야죠. 그 곱등이가 아닌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곱등이는 진짜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무서운데. 바퀴벌레 정도면은 네. 네, 소중하게 모시겠습니다. 소중하게 모시네. 네. 아, 역시 태양. 곱등이 아닌 여... 딱 일어났는데 곱등이로 변했어요. 야, 이거 계속 이어가네요. 네, 곱등이? 곱등이라면은 네. 곱등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곱등이 무서워요. 네, 곱등이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막 점프를 뛰더라고. 맞아. 네. 다리가 되게 길어요, 지금. 네. 어우, 생각보다 싫다. 반지하에서 살 때 너무 많이 봤어요. 예. 반지하.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일단. Here we go. Here we go. 이상한 질문을 또 갑자기 또 짓궂은 사람들이 많아갖고요. 자, 2호 공화나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콘서트에 온 관객석을 가득 채운 팬들이 전부 다 곱둥이가 된다면? 와, 이 질문이 끊이질 않네요. 끝나지 않네요. 와, 나 잠깐 상상했어. 네. 전부 반짝반짝 뛰고 있어요. 음악에 맞춰가지고. 음악에 맞춰가지고. 너에게로 달려가는 중. 달려.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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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래도 콘서트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하지 않을까. 예. 역시 멋지네요. 프로 프로페셔널 멋지네요. 그럴 일은 없으니까. 네, 그럼요. 한 번 더 돌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찬스. 예, 나의 마음에가 나오면 저희가 가시고 나서라도 틀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좀 나와라. 손님 오셨는데 좀 올림판에 정신을 좀 차려라, 네가. 안 돼! 제가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한 번만 기회주세요. 안 돼? 피디님 안 된대. 예. 안 된대.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 노래는 뭐 들어드리면서 네. 마지막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양 씨. 야, 나왔다, 제가 뛰어돌리니까. 나왔어. 네, 아이, 뭐. 나의 마음에를 들려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오늘 라디오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그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너무 반가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멋있어요 진짜. 미니 앨범 이거 대박 나시고요. 와 저희가 가시고 나서 3부에 나의 마음에 틀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유후 태양 씨였습니다 여러분. 야! 하늘만 바라보고서 자기 잘 지내고 있어 에러